대충 삽시다. 스테빌 소리 뭐좀 난다고. 인생에 잡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웬일이야? 아, 이것은 망할 게 분명한 스테빌입니다. 자, 커뮤니티 탭에서 이 녀석의 완성 소식을 전한 지 좀 되었는데 일이 너무 밀려서 이제야 업로드하네요. 프로그민입니다. 품질 좋은 캐링백이죠? 어떤 게 들어있나 열어봅시다. 제가 고른 색상은 다크그린입니다. 아직 재고가 남아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최근 트렌드인 폼터킷이 아니다 보니 구성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프로그 시리즈의 특징인 테트폴 핀이죠. 리프가 있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선택했고요. 땜질을 극혐하는 유비인전은 당연히 핫스와 P10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은 TX 스테빌라이저로 시작합니다. 아! 7U 스페이스바라는 걸 또 깜빡했습니다. 7U 극혐. 아, 이것은 망할 게 분명한 스테빌입니다. 그냥 잡소리에 관대해지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대충 삽시다. 뭐 스테빌 소리 뭐 좀 난다고. 인생에 잡소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들도 그렇다고 말해. 스페이스바를 포기했는데 이웃자리를 뭐 해서 뭐해 안 해. 사실 스테빌라이저 밸런스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 저는 포기했습니다만 결과는 테스트할 때 확인해보세요. 혹자들은 제가 스테빌라이저 만드는 꼴을 보고 성의가 없느니 날치기니 하던데 영상에서 잘랐을 뿐이지 저도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대충 만듭니다. 안 그래도 만들 것 태산인데 못하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해서인데요. 그러면 입문자들이 따라하다가 잘못되는 걸 배운다고도 하시던데 영상을 무슨 학고인 제 것만 봅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채널명을 정말 스테빌 고자로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암튼 자, 스테빌라이저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키캡을 꽂아서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만들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보강판과 기판 사이에 흡음재가 없어서 공간이 클 때는 이런 전용 공구를 쓰는 게 편합니다. 스위치의 자리를 잡아준다기보다는 보강판과 기판 사이의 간격을 확보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이런 공구가 없다면 적당한 높이로 구부러진 물체로 보강판을 들어 올려주면서 스위치를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지온웍스의 키보드니까 평소 제가 즐겨 쓰는 지온 블랙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풀 윤활을 해둔 스위치고요.
테트폴 마운트 핀입니다. 여러 종류의 경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전 경도 80A의 연두색 핀을 선택했습니다. 설치가 간단한 건 무조건 장점이겠죠. 참 잘 만들어진 쇳덩입니다. 어? 이게 아니잖아. 자, 개구리에 어울리는 개구리알처럼 생긴 다츠 화이트를 가져왔습니다. 60배열은 커서키가 없죠. 이때를 위해 준비했던 오울렛 보이스 미니. 길다란 범퍼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완성. 어? 어? 오, 웬일이야? 응? 자, 그럼 타이핑 해보죠.
자, 국내 지원웍스사의 프로그 미니입니다. 상우전공이 본체인 지원웍스에서 만든 제품이라 상미니, 상구리 등의 별명이 있는 녀석이죠.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로 출시 이후 잔잔하게 인기가 있는 미니베어 베어본 킷입니다. 62 베이스고 상부 하우징은 윈키, 윈키리스, 해피해킹 베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빌드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포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기본 3폼 시스템이죠. 빈틈없이 폼으로 떡칠을 해놨다고 폼떡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어떻게 보면 보다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흡음재가 전무한 커스텀 키보드, 소위 클래키 스타일의 킷을 찾기가 힘든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흡음재에 대한 연구나 테스트도 필요 없고 그런 부자재를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클래키 킷이 잘 없는 걸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껏 많은 키보드들을 만들며 느낀 점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흡음재가 없이 빌드했을 때 잡소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3폼 시스템의 키보드들에서 폼들을 제거하면 참담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물론 그건 제작자가 모든 폼을 사용했을 때를 고려해서 설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소위 클래키 스타일로 맛있는 키보드를 만들어내기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국내 기업인 지원웍스의 키보드 킷들이 나름 두꺼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거겠죠. 간만에 3폼이 아닌 키보드를 만들면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파츠가 많을 때 받는 스트레스도 없었고 모든 파츠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우수한 설계, 그리고 간만에 느끼는 경쾌한 타건감과 타건음까지. 역시 부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편식은 안 좋은 거예요. 물론 프로그 미니를 치다가 최근 사용하고 있는 3폼 키보드를 다시 쳐보면 또 그 나름의 맛이 있기도 하니까요. 아직 클래키 스타일의 키보드를 만져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 녀석은 ABS 키캡의 경쾌하고 높은 피치의 스위치 조합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더군요. 자, 그럼 오늘의 총평. 편식하지 말고 지금 재고 있을 때 먹어보자. 끝.